합니까? 이거 청량이에요. 예. 청량은 17,000원이에요, 한 근에. 얘도 더 받아야 되는 건 17,000원이에요. 똑같아요, 올해는. 2만원 한 박스에. 두 개, 아니 또 들어봐봐. 두 개 묶어놨네. 이거 이거 네. 말랐잖아 다. 예. 1등짜리 1등품 5만 원이고요. 아, 1등. 봄에 캔 거라서 5년근짜리가 거의 다 판매가 되고 있고 네. 10월달, 11월달 되면 6년근도 이제 많이. 네. 근데 밭이 달라서 이 흙 색깔이 조금 달라서 흙 색 저기가 좀 달라 보입니다. 예예예. 요건 이. 발여 드시는 것 같으면 굳이 1등급 아니어도 조금 저렴하게 네, 2등급에서 네. 쓰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어쨌든 발여 드시고 집에서 가정에서 드시는 거 그런 걸로 쓰시면 되고 이제 좀 1등급짜리는 선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는 6년근에 3만원이고요. 지금 이거는 제일 좋은 거. 이거는 6년근인데 이제 한차 하시면은 65,000원. 이거는 75,000원 제일 비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5년근짜리 23,000원. 그러니까 몸이 조금 길어야 홍삼을 찌시면 얘네가 찌고 말리면 쪼그라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몸이 좀 긴 거. 홍삼용으로 쓰시는 거는 가장 강하십니다. 이런 것도 지금 잔대 6년근짜리는 2만원. 이게 그래서 한 차에 75,000원, 6년근. 그리고 그거는 6년근짜리고요. 한 차 하시면은 38,000원. 그거는 5년근짜리 한 차 하시면은 28,000원. 5년근짜리 2등품, 25,000원. 25,000원. 화상은 18,000원. 좀 굵기 차이가 나서 이거는 25,000원. 이제 됐다. 저 근데 기술은 더 나. 그래요? 이거 되게 뭐야, 색색에서 가려놓고 싶은데. 그래, 그럴게요. 18,000원이면 앞에 도착해요.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보통 요거를 많이 쓰긴 하죠. 가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정도 있습니다. 2개 3,000원에 그냥 4개 5,000원. 7,000원. 25,000원. 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3,000원. 이거 무청은 맛있어. 무청은 맛있어. 네. 하나만 해도 충분해요. 아예 두 개 주세요, 두 개. 아니. 냉장고에 집으면 돼. 신문지 싸가지고 냉장고 집어오고 가. 아, 맛이 좋네요. 입에 안 맡기니까 어떡하세요? 어떡하세요? 너무 많이 좋아하고 그러세요? 24,000원. 요거는 이제 같은 36,000원이라도 양이 요거보다는 요게 많죠. 예. 예, 갓김치는 키로에 15,000원이고요. 그거는 알타리, 그거는 키로에 13,000원. 그 다음에 염치는 요거 하나에 3,000원인데 만원에 4개 드려요. 겉절이 키로에 13,000원. 배추는 키로에 15,000원. 오이소박이는 요거 하나에 3,000원인데 만원에 4개. 봤어요? 다리? 다리?
가림이 따로 없어요. 이거 안 가지고. 뭐 이게? 야, 정상은 강화 13개면 중에 서도면, 서도면에 보름도, 아차들이 주름도가 있는데, 보름도에서 잡은 거예요. 요건 핵감이죠? 네. 그리고 얘는? 얘는 무침, 요건 회. 회. 된대기는 제철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야, 지금. 아, 그래요? 음력으로 4월, 5월, 6월. 이사를 했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밴댕이 끓는 집도 없는 거예요. 강화도 밴댕이야. 강화도 밴댕이가 음력으로 4월, 5월, 6월 가장 맛있을 때가 오늘이 단오죠. 오리가 누른 지금이 철정이야. 근데 강화 밴댕이는 딱 두 달 나오고 한 7월, 15일 날부터는 강화 밴댕이는 요때 드셔야지, 요때 못 드셔, 못 드셔. 저희 때 냉기면 기면 다시 가서 가서. 이불에서 막으자마자 그때 살내 치는다. 이불에서 살내 치는다. 일단 요거가 지나가면 99일 사이 전라도 목포, 시간, 여수, 그래서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인산, 저산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 뭐냐면은 이 아랫역 밴댕이는 계속 물이 있을 때 그물이 났잖아. 근데 강화도 밴댕이는 대파에다 말짱하다가 이제 그물을 이렇게 정치만 그래도 불쭉 좀 짧으면은 이 보람따가 밴댕이 소화를 넣어서 그물이 들어가 그리고 팔기만 하면 되거든. 그때 수열도 그물이 이렇다 하지만은 이렇게 되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쪽에 내서 탈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밴댕이가 가장 맛있고 신분 들어가는 걸 강화 부르면 되는 거야. 왜? 그 이름은 그런 걸 쓰고 그날을 가면 그날 와. 근데 지방 밴댕이는 하루가 이렇게 걸쳐서 와. 그래서 대한민국 가장 많은 동료를 돼요. 시어 풀산형은 전국으로 그만 크나 풍파로 여기만 전화돼 와. 저를 양도 그 다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시도주가 떨어졌어. 뭐가든지 여가지 아니야. 강화 밴댕이가 제 시도주가 좋아. 그리고 남들은 그만 밴댕이 눈이 있죠. 눈을 그만하면. 네? 눈이 이렇게 선명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는 빨간 거가 좋다니잖아. 사람이 피곤하면 눈이 어떻게 돼? 빨간 거 치명됐다니잖아. 얘네들도 스트레스라지만은 빨개. 이렇게 선명해야 밴댕이가 좋은 거야. 그리고 밴댕이 길이가 많아야 돼, 길이. 그래야 그만큼 신선도가 있다는 거야. 갑자기 키로 수량이만 20kg. 20kg만 말했어도 그 전에 내가 밴댕이 장사를 했어. 한 25년 전에 내 쉬어보니까 620마리 정도였어. 지금 70kg야. 70kg. 톱박스 있는 거가. 밴댕이, 그 다음에 병어, 그 다음에 썩어주 진출하면서 장마가 지면서 가을로 나오고 나서 이제 낙지, 가을 낙지, 그 다음에 꽃게, 그러면서 이제 왕새우, 전어, 계절별이 있어. 아, 강화하면서군요. 왕구, 천연 재료인 왕골로 만든 자리인데요. 100% 다 손수공이거든요. 왕골을 세네 쪽으로 쪼개가지고 일일이 문양을 넣어가면서 손으로 엮는 건데, 하나 짜신다고 하면 두 분이 한 20일 이상 제작을 해야 나오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순백색을 띠면서 끈적거림이 없고 보송보송해서 겨울에는 되게 좋다. 여름에 엄청 좋거든요. 문양은 다양하게 있고요. 가격은 뭐 60만원부터 한 150만원까지 그 이상짜리도 있고요. 저거는 이제 왕골 돗자리인데요. 저런 거는 뭐 2만원부터 한 5, 60만원까지는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베트남 완제품이 있고 베트남에서 완고를 짜갖고 와서 국내 가공한 국내 가공산이 있고요. 우리나라 한평께 있어요. 이런 거는 주로 요 위에 많이 까세요. 침대 위에 까시면 매트리스가 더운데 여름에는 이걸 까시게 되면 등이 시원해갖고 끈적거림도 없고 숙면을 취하실 수 있어요.